옛날 사람이야. 10원 한 장이래. 예. 윤 10원. 윤 10원. 예. 윤 10원이라고 하는 말이 돌아다니게 된 게 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 자기 장모가 다른 사람에게 10원 한 장, 10원 한 개도 아니고 10원짜리 하나 한 개도 아니고, 아니고 10원 한 장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10원짜리를 썼던 사람이죠, 지폐로. 그러니까 10원 한 장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쳤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최측근이 윤 씨 장모가 윤석열 장모가 조국 10배 이상으로 싹싹 수사를 당했다. 아마 윤석열식 변호사가 아마 이거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 사건도 하고 있는 변호사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법조인의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니 10배 이상?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동원된 수사팀 규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 규모죠. 100명이 넘었어요. 예. 넘었고요. 이 사건은 사건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가 아마 지금도 검사 한 명이 하고 있을 건데 네. 이렇게 계속 돌면서 결국에는 사건 지연되고 100대 1인데? 검사 그러니까, 수점은 100대 1 그러니까 100대 1이잖아요 응. 100분의 1 100분의 1이네 100분의 1 100배가 아니라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그리고 그동안 빙글빙글 돌렸던 이유가 사실 수사하지 말라는 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아니 이 그때 당시에 뭐 사실상 지휘권 행사와 다름없이 중간에서 이 윤석열 라인들 검사장들이 사건을 처리를 안 하고 안 받고 막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었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어? 근데 1년 반이나 지난 사건을 갖다 지금 와서 다시 그게 아니라 1년 반 동안 니들이 묵혔다고 솔직히 공공기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럼요. 딱 뭔가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민원성이 아니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렇게 아유, 이른바 백줄 어, 들어온 사건들 어, 이렇게 좀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조인트를 까요. 예. 그랬을 경우에 돌리죠. 그럼요. 다른 팀으로. 예. 아, 저 이거는 그 문화체육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어, 그럼 문화체육팀 아 이거는 또 교육팀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돌려. 그럼요. 돌리다 보면은 재풀 지쳐서 민원이 사라져 버리는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많으니까. 이제 슬그머니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의 경우 이제 그동안 이제 압력을 넣던 사람이 바뀌기도. 네, 그럼요. 어. 예. 그때까지 개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공무원들이 개기는 방법이야. 얘네들이 개겼다는 거야. 1년 반 넘게 개기다가 실제로는 이 문제가 발현되고 문제가 고소된 이후에 6년 만에 이번 구형이 나온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지금 이게 싹싹 수사를 한 거냐? 아니 그리고 지금 아직도 수사 중인 것도 있고요. 예. 기소된 두 건이 있어요. 예. 기소된 두 건이 있는데 그 두 건 중에 하나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사문서 위조 건은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자백을 했죠. 네, 근데 자백을 안 할 수 있어요. 네. 은행 그 저거 잔고 증명을 위조했는데. 네. 그러니까 은행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그 지점장의 도장이 안 그러니까 지점장의 그 도장이 들어가는 문서를 위조했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 안 하고 배겨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 혹시 위조의 달인인 장모를 두고 있어서 네. 위조로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낸 건 아닐까요? 조국 전 장관님을 갖다가 엮었을 때.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보자고요. 예. 두 번째 지금 이번에 구형이 된 징역 3년 구형된 사건. 그거는 이미 공범들이 다 처벌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그게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 그래서 예. 사무장병원 재단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예. 의료보험 보험료 23억 원을 편취한 사건인데 예. 그 공범 중에 한 명은 징역 4년을 받았어요. 예. 그 주범이라고 해서. 네, 주범이 받았죠. 4년 받았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이 그 의료재단의 이름이 그 공범 두 개척이 공범 한 명과 장모 최은수 씨의 이름 한 자씩을 각자 따서 네. 만들어진 맞아요. 재단이고요. 맞아요. 거기에 지금 최은수 씨는 자기는 2억 투자하고 거기 3억 투자했다고 하지만 예. 실제로 그래서 5억이 다예요. 예. 근데 그러면 거의 절반씩 투자한 거잖아요. 예. 거기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사장으로 있었기도 했고. 예, 당연히 공동 이사장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또 사위를 사위죠. 그러니까 이제 동서죠. 예. 윤 전 총장과의 관계로는 동서. 동서를 취직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하고 그다음에 월급도 거기 그 월급 관리도 최은순 씨가 직접 했다라는 어. 그 증거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양급여가 늦게 나와가지고 월급이 좀 덜 늦게 나갈 것 같으니까 2억 원을 갖다 박아가지고 월급을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걸 그 건물 그 병원 건물을 취득할 때 어. 자신이 갖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누가 단순히 돈 빌려준 사람이 자기 건물까지 담보로 잡아갖고 돈을 빌려줍니까? 미친 짓이지. 그래가지고 11억 넘는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정도인데 주범이 아니야? 나머지는 다 처벌받았는데 본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소를 안 할 수 없게 딱 떨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3년 구형을 해? 그게 잠깐만요. 네. 하여튼 근데 딱 떨어지는 그 사건 두 개만 지금 기소한 겁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3년 구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고요. 네. 왜냐? 피해액이 5억이 넘어요. 23억. 그러면 법정 최저형이 몇 년이냐? 3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3년 해갖고 깜짝 놀랐다는 것처럼 막 기사 나오잖아요. 네. 최은수 씨가. 네. 아니, 그냥 법정 최저형이 3년이에요.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란 거지. 깜짝! 아니, 이렇게 제대로 털고 있었는데, 제대로 털은 듯 보였는데, 3년! 원래는 7년 정도는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23억 원의 편취 금액이면 정말 네. 작지 않은 금액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세금이야. 네, 세금이죠. 의료보험한테 편취받은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돈. 그러면 그게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 네. 사실은 일반적인 사기가 아니거든. 네. 일반적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뭐 22억을 갖다 하거나 횡령 배임을 했다. 주식회사에서 네. 내가 갖고 있는 사적인 회사에 23억을 갖다 빼돌렸다. 네. 이래도 7년은 때려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 의료보험공단을 갖다가 그러니까 검사가 그걸 속였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형은 검사가 하고요. 선고할 때는 판사는 그거에 구애받지는 않는데 구애받잖아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구애받지 않게 돼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검사가 구형을 3년을 했다는 거예요. 검사가 나는 이렇게 법정 최저형 구형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는 좀 더 올려서 구형하고 당연하죠. 판사가 조금 봐주고 네. 원래 다 그러잖아요, 형사 재판. 네. 근데 이 검사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법정 최저형을 구형을 해주는 이게 정말 검찰이 신성가족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에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집행유예 정도 때리고 2심 가서 또 집행유예 기간 줄여주고 3심 가가지고 또 뭔가 쇼해가지고 뭐야 벌금형으로 어떻게 낮춰보고 이러려고 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네. 그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추징금도 굉장히 중요한데 추징금 23억 이상은 추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적으로는 이제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초과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금액이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그런 범죄는 아니어서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선고하는 겁니다. 아무튼 추징금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니까 싹싹 수사를 당했다는 말을 하는 애들은 진짜 아니 수사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두 건은 수사하고 말고가 없어요. 공범 사건 이미 처벌돼가지고 자료가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공범 관계냐 아니냐만 수사하면 돼요. 근데 공범 관계가 너무 명백하게 왜 재단 그 편취의 어떤 도구로 활용된 그 의료재단이 그 의료재단의 공동 이사장이었고요. 거기에 의료재단 명칭조차 심지어 두 사람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딴 거예요. 공동 이사장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개소리하지 말아라. 근데 뭘 수사를 합니까? 이거는 수사 안 해도 그냥 너무 명백한 사건 두 건만 딱 기소하고 정말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은 아직도 지금 네.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추미애 전 장관도 그래서 기가 막히니까 나와서 야, 니들 검찰이 판사 사찰 문건도 수사를 뭉개가지고 공수처에 이첩도 안 하고 정리해 버리지 않았느냐. 그래 놓고 무슨 할 말이 맞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야, 그것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죠. 이거 그냥 공수처를 졸로 봤다는 건데. 아니 그리고 일단은 저기 이번에 그 집행정지가 안 나왔는데 전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지만 예. 옛날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저기 KBS 사장 정현주 사장. 네, 정현주 사장을 해임할 때 그때하고 동일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 저 뭐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없고 이때는 왜 집행정지 필요성이 있다는 건지 법리상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다 떠나서 지금 그 집행 정지를 안 받아주면서도 이게 불법이라는 거는 그 집행정지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그 사건들을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그것도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조상철 고검장. 네, 자기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윤석열 총장 본인이 그렇게 그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자신이 있고 그게 정말 정당한 자신이면 아니 한동수 그 감찰부장이 수사기 냅뒀어야죠. 근데 그건 막았죠. 그거는 아니 사건을 뺏어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친한 조상철 고검장이 넘긴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떳떳하면 그 아무한테나 수사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작자가 판사들을 사찰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판사, 예. 판사들을 사찰하게 했고 그 사찰한 증거자료에 문건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문건이 나왔고 실제로
일부 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정황들도 존재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 같은 경우 임정혁 판사 거의 사찰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감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감찰에서 뭔가가 나온다면은 실제로 공수처로 이첩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지금 왜냐하면 공처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들끼리 그냥 왜 지금 이것저것 그 추미애 장관이 이런 말씀하시냐면 이 조상철 공감장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시점에는 예. 이미 그 공수처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예. 이첩을 한 다음에 만약에 공수처가 아직 우리가 수사팀이 꾸려지지 않아가지고 제2첩밖에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지. 근데 애초에 이첩을 안 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범법행위예요. 범법행위. 이렇게 해놓고 신문에는 일부 조중동이지만 조중동 신문에 뭐라고 대문짝만 해서 나왔느냐 판사 사찰 문건 무혐의 이렇게 나와서 제목이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 어처구니 그러니까 지들이 그냥 무혐의 시켜놓고 언론은 또 그 봐라 이거 아무런 혐의가 없는 거였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냥 또 주변에서 그냥 시끄럽게 떠들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놓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저 보세요. 그 이른바 최재형 감사원장이 네. 아까 그 월성원전 관련해 가지고 네, 네. 그런 이제 그 정권 표적적인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렇죠. 그 직후에 야당이 고발을 하고 그렇죠. 고발하자마자 70일도 안 돼서 저기 뭐 압수수색 그 대전고검장에서 그것도 한 100명 가까운 그 수사팀을 동원해 가지고 탈탈 압수수색을 해요. 예. 그래 가지고 기소한 게 첫 번째 기소한 게 뭐냐면 이른바 공용문서 훼손 파손 뭐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임의로 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공용문서인지 아닌지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JPG 파일 뭐 네, 이런 걸 지웠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보자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이후에 다시 백운규 그때 산업부 장관을 이른바 원전 결과를 갖다가 왜곡시켜서 유도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했다고 한 영장 청구한 사건은 기각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원전 그 어떤 그 저기 폐기 과정에서 그 의사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의 혐의가 그 불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른바 그 뭐라 그래 그 뭐라 사족에 해당하는 그 아주 사소한 거에 해당하는 직원들 그냥 문서 좀 파기한 걸 문서 지운 거 그거를 가지고 지금 구속을 시켜놨는데 네. 동일한 논리를 보자고요. 뭐냐면 이른바 98만 원 불기소 세트 있잖아요. 그렇죠. 98만 원 불기소 세트 그거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김봉현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검사 세 사람을 98만 원의 향응을 받았다 해서 두 명은 네. 무혐의하고 한 명만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그것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뇌물죄가 아니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좋습니다. 근데 그때 왜 이거 그때 검사들이 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죠. 휴대폰을 다 교체하고요. 네. 심지어 자기 사무실에 있는 그 PC도 바꿔요. 네. 이거 자기 사무실에 있는 PC 다 국가재산입니다. 그렇죠. 이거 증거인멸하고 공용문서 그다음에 공용물건 파기죄예요. 네. 이거 왜 수사 안 합니까? 왜 수사 안 하죠? 아니 동일한 논리로 지금 산업부 공무원들 구속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지들은 그 근데 죄질이 훨씬 가벼워요 그쪽은. 네. 그쪽은 솔직히 지운 게 어떤 거냐면 TMP 파일. 그냥 뭐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파일. 아 그리고 뭐 인터넷 서핑하다가 잡혀 있는 그런 파일. 아니, 이런 거 지운 거야.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 파일들요. 네. 나중에 다 다른 PC에서 다 복원됐잖아요. 확보됐습니다. 근데 별 내용 아니에요. 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겁나니까 그냥 지운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런 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그 뭔가 이렇게 관리되는 서류여야 공문서에 해당하느냐는 법적 논란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공문서 파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지금 약간 불명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검사들은 공용 물건이라는 건 분명해. 아 근데 심지어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검찰 수사도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건 98만 원 불기소 세트는 수사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거는 증거 명백한 증거인멸이라고요. 예. 이게 뭡니까? 근데 왜 검사들은 수사 안 합니까 이 부분? 아니 98만 알겠다니까요. 아 어떻게 막 숫자 맞춰가지고 쪼개가지고 무혐했어. 근데 수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자식들이 한 불법들은 왜 안 하냐고요. 그렇습니다.